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암상날입니다. 암상이는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탑에 있습니다. 아, 뭐가 쌀까 한번 들어봅시다. 전 아직 안 봤는데. 빠빠빠. 오, 여러분, 이거 만약에 없으면 꼭 받으세요. 이거는 아주 좋은 팔입니다. 진짜 좋아요. 네, 이거 사세요. 좋아요. 오,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특히 옛날에 진짜 좋았었어요. 여러분 그냥 무슨 옥스트라이더 그 전기삽 그래서 좋아한다면 이거 한번 사보세요. 오, 그리고 음악 스탯스를 봅시다. 괜찮은데 회복력도 높고 지능도 높고 높아요. 좋아요. 이거 사세요.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. 아이고, 이거꾼 까면 이것도 그냥 타이틀을 위해 특히 PVP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. 사세요. 안타깝게도 지금 오는데 회복력이 많이 없어요. 그거 좀 많이 별로요. 근데 뭐 다른 셋이 괜찮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. 특히 신규유저이시면 이거 꼭 받으세요. 좋아요. 그렇게 계속 갑시다. 피연금술 까먹었어요. 어떤 효과인지. 전 균열 안에서 물기로 적을 처치하면 균열의 카운트다운이 일시정전되고 지속시간 연장됩니다. 추가로 적을 처치하면 정시상태 유효지고 시간이 연장됩니다. 전 이거는 써본 적이 없는데. 근데 뭐 스탯이 괜찮아요. 그냥 사세요. 괜찮은 편. 균열도 항상 뭐 균열 안에서 그냥 사세요. 그냥 그다지 비싸지 않죠. 그냥 다 살아요. 살지 말자. 다 사세요. 네, 전 왜 오늘을 그렇게 에너지 많게 영상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, 여러분 이번 주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, 저는 그냥 이번 주 이 게임 할 때마다 그냥 서버 연결 문제만 생겨요. 그래서 네, 네, 암상이니 오늘은 이런 아이템이 있었어요. 귀신 조끼 필요 없어요. 뭐 주말 잘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